일 이전보다 더 간결하고 명쾌하게, 그리고 또 이후에는 좀더 간결하게.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함은 다 하고, 그렇게 어렴풋하고 추상적이지만, 저는 강목이라고 하고요. 한국에서 쭉 살았고, 동글이라고 하는데, 저의 형상이기도 하고, 앞전에 어떤 조형적인 작품부터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동굴의 형상이 나오게 됐는데, 많은 영감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지 않은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그런 이미지들을 이용해가지고, 과연 내가 이 시대,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적인 어떤 나의 고유한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, 그런 것들을, 물론 문화사대에서 왔던 어떤 서양의 이미지들과 그런 느낌들을 조합해가지고, 또 내가 이렇게 오리엔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또그 고유의 것을 끄집어내고, 그것들을 계속 합쳐가려고, 그 조화를 이루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. 작업을 할 때도 그 이미지들이, 내가 이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앞에서 고심은 하지 않고, 작업할 때마다 조금씩 이미지는 다르지만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저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, 표정들,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오면서 그래도 좀 완성도를 갖춰 나갔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어떤 물감의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완전히 몰입할 때 내가 재료들을 선택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고 싶어가지고, 내가 이 몰입을 위해서 어떤 형태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만약에 색감적인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각적으로 나오는 거지,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여기 이 색, 저 색,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래도 긴밀하게 나의 어떤 그 색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, 그것은 다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들은 모두 아마도 자기 자신을 제 작품에서, 또 누구나 작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그 각자의 감상자 자신을 어느 한 구석이라도 깊고 또는 얕게, 그 감상자들의 자기 자신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